코로나19 확진자 대구 지역 발생에 따르는 상황 보고 및 대구 시민들께 또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사이 대구 시민 10분이 코로나19의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환자분들은 모두 지역 의료기관들의 음악병실에 격리 입원하였고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째 확진 환자는 40세로 대구 중구에 거주하시는 여성입니다. 2월 16일부터 발열과 몸살 기운이 있었던 이 환자는 새로 난 한방병원 검진센터 직원으로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4번째 환자 24세 남성 중구 거주하는 무직 35번째 환자 26세 여성 남구 무직 36번째 환자 48세 여성 남구 거주 무직 42번째 환자 28세 여성 남구 거주 카페 알바 43번째 환자 58세 여성 달서구 거주 한국 야쿠르트 근무 44번째 환자 54세 여성 달서구 거주 직업 미상 45번째 환자 53세 여성 달성군 거주 무직 등 이 7명은 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증상이 발현하였고 이분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7명은 모두 31번째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8번째 환자는 56세로 남구에 거주하시는 여성입니다. 2월 15일 119 구급대를 통해 경북대병원 입원 중에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46번째 환자는 27세로 달서구 소재 W병원에 근무하는 남성으로 대구의료원의 격리 조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33번째 환자부터 36번째 환자와 42번째, 45번째, 46번째 환자 등 총 7명은 현재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음악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38번째 환자와 44번째 환자는 그대로 경북대 음악병동병실에 입원 중이며 43번째 환자는 계명대 동산병원 음악병실에 격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새로 난 한방병원은 18일부터 폐쇄 중이며 병원에 입원 중이던 32명 환자는 모두 어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대구 의료원으로 소산 완료하였고 그 중 한 명은 확진자로 판명되어 대구 의료원 음악병실에 격리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31번째 환자의 직장인 C클럽과 킴벨 호텔은 폐쇄 후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8일 31번째 환자의 발생에 이어 하루 만에 10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을 코로나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필수 업무를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대구시 공무원을 당면한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의 집중관리 대응반을 운영하고 파악된 접촉자를 전수조사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가용조원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대구시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학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악 병실 확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현상에 맞는 대책의 전환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신도 숫자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협조를 받고 CCTV를 통해서 31번째 환자가 예배를 보았던 2월 9일과 2월 16일 일부 예배 8시에서 9시 예배에 참여했던 명단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한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본인과 만났던 사람이나 본인 교회에 다녀갔던 분이 확진 환자로 되었고 발열이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을 찾는 어제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1대1로 파악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음악 격리 병상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일에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부족하게 된다면은 그 휴대용으로 일반 1인실, 일반 격리 병실을 언제든 음악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 장치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 환자가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사실은 뭐 텐트를 쳐 놓고 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환자분이 타실 그 음악 카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저희들은 보유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한 대 갖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국가지정 병상의 환자분들을 많이 받으면은 지난번 메르스 때와도 같겠지만 그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환자분들이 급감을 하게 되고 계신 환자분들도 많은 분이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병원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지원, 물론 지난번에도 그게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